여러분들 그또 프레임 싸움이에요. 두 번째 프레임 싸움. 어떤 프레임 싸움이냐면 너무 추미애 장관이 참 정치 5선의 관록이 빛나는 게 뭐였냐? 그저께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감찰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그 발표하자마자 프레임 구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여태까지 언론은 추미애 대 윤석열 싸움 그래갖고 피로감이라는 계속 단어를 써요. 많이 들었죠? 추미애 대 윤석열 그래갖고 민주당 안의 수박들은 둘다 리더십을 잃었다, 둘다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결과 브리핑을 한 이후에는 어떤 프레임이 됐어요? 검찰 대 사법부의 싸움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사 대 검사의 싸움이 되는 순간,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부담을 떨쳐버리고, 판사 사찰 문건이 왜 중요하냐? 검사 대 판사 싸움으로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서 윤석열이 사지에 몰린 거예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어디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윤석열 판사 사찰. 이걸 부각시켜야 돼요.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검찰이 판사를 어디서 감히 사찰을 하냐? 이거는 제2의 검찰 농단이다로 우리가 계속 떠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구속하라가 아니라 판사들 바보냐? 검사들이 저렇게 사찰하는데 어떻게 판사들 조용히 하고 있냐? 어? 대한민국 판사를 어떻게 물러봤으면 검찰이 뒷조사하고 다니는데 판사들은 어떻게 성명서 하나 발표 안 하냐? 계속 우리는 중요한 게 검찰 대 법무부의 싸움에서 어느 순간부터 검찰 대 판사에서 사법부의 싸움이 됐다. 이 프레임의 전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이, 저는 윤석열이요, 진짜 조폭 양아치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법적 대응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자기 그 변호인이라고 내세운 이완규 선임, 제가 오늘 또 이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이완규 변호사가 누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디서, 여기저기서 봤죠? 2003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검사들과의 대화를 할때 이완규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하면서 역사적인 장면이죠.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에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게 사실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들이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SNS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봤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의 대학 1년 선배예요. 윤석열의 대학 1년 선배고 충암고의 1년 선배입니다. 연수원 동기예요. 이상하죠? 대학 1년 선배인데 연수원 동기야. 뭐가 그림이 그려져요? 처음에 야, 윤석열은 구수했는데 얘는 십수한 거야? 아니, 윤석열은 구수했는데, 윤석열의 대학 1년 선배인데, 이완규는 십수한 거야? 그랬더니, 십수가 아니에요. 같은 구수예요. 왜 같은 구수인가 했더니, 사실을 합격하고, 연수원에 1년 쉬었다가 들어갔대요. 1년 쉬었다가 들어가서 구수 동기예요. 원래는 1년 선배인데, 연수원을 1년 쉬었다가 들어가서 연수원은 동기가 된 거예요. 나는 처음에 십수인 줄 알았어. 구수 동기인데 얼마나 절친이겠습니까? 그 사법시험 같이 물론 떨어질 수 있죠. 저는 솔직히 이 구수 갖고 욕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법시험 붙은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구수까지 도전 내려갖고 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변호인이라고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완규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윤석열의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정의로운 검사였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망신을 주고 들이받았던 이런 자들과 정치적인 동지고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변호를 맡길 수 있는 이완규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윤석열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속았고 윤석열은 원래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 반감이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게 반감이 있던 저런 자들과 절친이었으면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이어가는 정체성 있는 정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속았었던 거다. 현재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도 사지에 몰렸는데 자기가 사지에 몰렸을 때 찾는 검사가 이완규? 정말 우리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구나. 응? 딴 검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응? 그런 검사들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 이 이완규 검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저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자료 많습니다.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 자료를 만들었다. 여러분 다 들었죠?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참고 자료로 만들었으며 반부패 부서와 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윤석열 복도 없어요. 이게 변명입니까? 이 말을 해서 오히려 판사 사찰이 더욱더 심화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탄희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검찰의 이완규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발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의 말대로, 검찰청의 발표대로, 대검의 발표대로 공소유지 관련 정보 수집이라고 만약에 인정한다고 해도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판사의 신상 정보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래 백번 양보해서 공소유지를 위해서 니들이 어떤 정보를 뭐 수집했다 그러면 공소유지는 뭐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수많은 판사들의 신상 정보가 공소유지랑 무슨 상관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주지법의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내부 전산망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바보입니까? 검사가, 여러분들 참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검사는 법정에서 뭐를 해야 돼요? 윤석열 총장 이후에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진짜 여러분들 과거에도 이러지를 않았어요. 검사는 증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들은 그 증거에 대해서 증거의 효력을 무마시키는 게 사실상 법정에는 검사와 변호사와의 싸움을 판사가 지켜보다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 이후에 조국 장관 검찰 사태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검사들은 증거 제일주의라는 법정의 검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실행하지 않아요. 검사는 증거로 재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새끼들이 그게 검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벌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유죄를 때리고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야,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으면 재판부를 바꾸고 이게 무슨 판사들이 바보냐고. 어떤 판사는 무죄 때려줄 것 같고, 어떤 판사는 유죄 때려줄 것 같고, 판사들이 바보냐고.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를 제시해야지. 왜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냐고요.
응? 이거는 재판부를 검사들이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법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네가 뭔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재판정의 판사들을 조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어? 정말 이거는 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대단한 거예요. 윤석열과 검찰총장의 힘겨루기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여태까지 떠들었는데 결국 이 판사 사찰 문건 하나로 결국은 검사 대 판사의 싸움으로 프레임이 전환됐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제가 좀 몇 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이환규 변호사 저 구수 동기 예, 구수 동기가 이걸 공개했어요. 지금 주요 어떤 재판부 분석이라는 문건을 조사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1번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사건과 1번과 6번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특별수사 관련 이게 특수부에서 했던 수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면 안 되시고 나중에 어떻게 보시냐면 2020년 2월 26일 뭐냐 이게 바로 정경심 교수 재판 사건이에요. 정경심 조국 장관님 사건입니다. 무슨 여고 무슨 법대학 이게 누구냐면 김미리 판사예요. 이해가시죠? 이 1번은 다 가렸지만 이 이완규 변호사 윤석열이가 한 그 검사 변호사가 발표한 걸 보면요 이게 김미리 판사예요. 주요 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및 무고 혐의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뭐 이러고 정교조 법의 노드 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뭐 이런 거 쫙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요 세평을 봐야 돼요. 세평 우리법 연구의 추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일해라, 절해라 하지 않는 스타일. 특이사항? 이게 왜 필요합니까? 특이사항. 누구누구 2차장의 처제 생활기록부야? 어? 이게 사찰이야. 누구의 처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 이게 김미리 판사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미리 판사는 누구예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의 주임 판사죠.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김미리 판사는 누구죠? 조국 장관님 재판. 저 김미리 판사의 세평을 한 거는 조국 장관님, 그리고 임정엽 판사는 누구다? 정경심 교수님. 그렇죠? 사찰이잖아. 두 번째, 여기서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섯 번째 거, 이걸 봐야 돼요. 이 여섯 번째 거는 여러분들 보시죠. 이 여섯 번째 칸이 바로 임정엽 판사예요. 얘네들은 이름을 다 가렸지만 저희는 알 수 있죠. 재판장 어디 뭐뭐 출신 대학하고 주심 뭐뭐 주심 재판장 재판장이 지금 임정엽 판사의 뒷조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주요 판결 간첩 성광이 앞선을 올린 검찰관 벌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 임정엽 판사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짚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저거 맞아 6번 잠깐 6번 이게 6번이 잠깐만 좀 다시 찾아 드릴게요. 여기 빠졌나? 6번에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세 평이 여기 있네요. 뭐뭐 어디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세월호 뭐뭐 선장 징역 36년, 세월호 해경 123 현장 징역 15년 이런 거 이게 임정엽 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이 전체적인
내용 전문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판사는 존재감 없음. 이거 보세요. 5번 사건 주요 판결 뭐 이렇게 나오죠. 이완규 변호사가 공개한 의혹 문건 페이지인데, 아니 여기 보여요? 존재감 없음. 세평 재판 시 특별한 존재감 없음. 이거는 사찰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이완규 변호사가 저거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검찰 대응 수월하다, 판사 불법 사찰, 이거는 불법 사찰을 자기나 했다라는 것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거는 공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공개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 이거는 사실 추미애 장관이 공개하고 싶었던 건데, 저거를 이완규가 공개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윤석열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사찰이 아닙니다, 저희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반부패부나 이런 정도만 했지 이건 사찰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법무부가 공개하고 싶었지만 공개하지, 왜 감찰이 다 끝난 다음에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이완규가 먼저 공개를 해줌으로써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짓이 오늘 어떻게 했냐,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 규정 제19조에 의해서 대검찰청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음. 오늘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은 사퇴도 못해, 이제는 사법 처리가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땡큐네. 지금 직권남용,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법전을 좀 이렇게 좀 여기 막 뒤져봤어요. 불법 사찰이라는 죄명이 없더라고요. 죄명에 불법 사찰이라는 죄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명이 직권남용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불법 사찰이라는 죄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사찰을 한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권리행사 방해로, 왜 그러면 판사들이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해서 얘네들이 방해한 거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건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법무부 알림 어떤 게 왔냐면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그리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약이 법관,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이 물의약이 법관이 무슨 물의약이 법관이 뭔 말인가 했어. 물의약이가 이게 무슨 언어지? 그러니까 물의약이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물의약이가 이게 뭐지? 저는 처음에 물의약이 법관이라고, 이게 무슨 책재면들, 물의를 일으키는 법관들이라는 뜻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법관 중에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법관들 해서 그냥 물의약이 법관이래. 난 이게 굉장한 말뜻이 있는 줄 알았어. 물의약이에서 양승태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물의약이래서 굉장히 오묘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걸 찾아봤더니 물의를 야기시킬 수 있는 법관들, 그래서 그걸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다 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헷갈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친절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제가 얘네들이 사찰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한번 묻고 싶어요. 이 문건에는 정확히 보면 A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아까 있었죠. B판사 특이사항 제2차장의 처제 김미리 판사 얘기하는 거죠. C판사 서울법대 재학 중 농구 실력으로 유명한 판사가 공소유지에 뭐가 필요해? 이게 사찰이야, 이 나쁜 놈들아. 안 그래요? 판사가 농구 실력이 왜 필요해, 공소유지를 하는데?
존재감 없음, 행정처 16년도 무리여기 법관 리스트,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의 주변의 눈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임정혁 판사.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언제 작성됐나를 우리가 여기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서를 정확히 보시면요, 2020년 2월 26일 언제죠? 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것은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기 위한 대응 문건이었어요. 자기네들이 무리한 수사를 덮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옛날부터 만든 게 아니라 2020년 2월 26일이라는 이 문건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를 잡기 위해서 타겟을 한 거예요. 모든 다른 사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구속시키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기 위한 얼마 안 된 문건이에요. 타겟을 한 거죠. 조국을 반드시 잡겠다. 저걸 누가 만들었다? 한동훈 반부패 비서관과 반부패 부장과 그 자기 밑에 있었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거다. 한동훈이 주도하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사건이 바로 재판부 사찰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이제는 사퇴의 시간이, 윤석열은 이제 사퇴하지 마. 넌 절대 사퇴하면 안 돼.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검사들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범죄 혐의를 지어도 그냥 옷 벗고 나가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 같은 그런 검찰들의 그것도 예우를 받았었죠. 이제는 검찰총장도 비위 혐의나 수사를 받게 되면 반드시 감옥 가는,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감옥 간 적이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감옥 간 대통령들 대한민국에서 많지요. 하지만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서 감옥 간 검찰총장들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대한민국의 나쁜 짓은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사건을 덮고 사건을 만들고 간첩을 조작하고 간첩을 그 조작된 간첩 조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으로 평생 감옥에 있었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가장 나쁜 집단의 우두머리인 저런 조폭 집단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드시 사법 처리돼서 구속되는 게 진정한 검찰총장인 검찰개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제는 보장되나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는 역사적 정의를 남기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여태까지 검사는 죄를 지어도 옷 벗으면 모든 게 끝나는 이런 시대 마감해야죠. 그래서 공수처가 출범해야죠. 그리고 신뢰를 잃었으면 떠날 때 떠났어야죠. 윤석열의 욕심에 의해서 본인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504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윤석열은 중립의 의무를 파괴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으면, 사실상 떠났으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죠. 윤석열의 구속과 결국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이라는 검찰 어떤 이 잘못된 조직 문화, 이번에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검찰개혁,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의석수, 그 당시보다 좋아진 언론의 환경, 아무리 조중동이 떠들어도 지금 많은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국민과 지금의 국민의 차이가 있죠. 지금 검찰개혁 시작도 국민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갖고 검찰개혁 시작했어요. 윤석열과 적폐세력들이 가장 관가한 것이 조중동 믿고 또다시 검찰개혁 방해함은 이길 줄 알았죠. 국민 수준이 조중동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4.15 총선에서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들이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었던 것이고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러나 검찰과 조중동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죠. 윤석열, 지금은 판사 사찰로 기소가 됐지만 곧이어서 옵티머스 사건, 장모 사건, 윤대진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너는 최고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윤석열, 법의 심판만이 기다린다. 얼마나 불리해요. 판사를 사찰해 갖고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법부 개혁도 검찰 개혁의 시작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 네, 오늘 시사타파가 준비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더 무서운 이유,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죠? 그리고 윤석열, 이제는 너는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하면 안 돼!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사법의 처리의 시간이 왔다. 민주당이 그래서 국정조사 대신은 윤석열은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